저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기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웃음소리나 들뜬 분위기, 유쾌한 장난 같은 건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흐르던 분노와 상처, 그리고 외로움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어린 시절의 충격은 저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울증, 불안, 그리고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기쁨을, 뭔가를 간절히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너졌고 그 이후로 기복이 심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해 선택하고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습니다. 여러 번의 상담 치료를 받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항불안제를 선택하기도 했고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서서히 저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 자신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 푸르게 우거진 나무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나무들, 고요한 거리, 가까운 마을에서의 작은 모험, 아름다운 강가를 따라 걷는 산책, 그리고 새로 발견한 농장의 치즈 한 조각까지 그 모든 것이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제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앞으로의 삶을 더 자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일이나 관계,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감히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거나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고 가끔은 어두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아요. 그 생각들 역시 제 삶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그 생각들이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 잠을 푹 자야 한다든지 하루쯤은 쉬어야 한다든지 스스로를 다독여줘야 한다든지 친구와 대화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제는 이런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차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그 생각들이 자연스레 사라질 때 편하게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진전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 따뜻한 포옹과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